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어업 인구가 많은 충남도 입장에서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충남도가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승조 충남지사가 국제공조를 선언하면서 중앙정부에 일전불사를 촉구했고, 어업인들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사능 외란, 인류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한 양승조 충남지사. 이번에는 정부에 대해 절대 물러서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반도체 수출 금지에 이어 또다시 한국을 무시한 행위라며 국민 자존심의 차원에서 맞서라고 주문했습니다. 충청남도 돌면은 충무공의 후예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후예답게 일본의 방사능 외란에 대해서는 적극 맞서서 물러서지 않고 싸울 각오입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응도 천명했습니다. 43개국이 모인 기후변화 국제기구로 본인이 공동의장인 언더투연합의 공식 의제로 채택하는 한편 중국 자매 도시들과도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도지사 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 차원에서 함께 맞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어업인들도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충청권 수협협의회는 규탄대회를 갖고 일본 수산물 국내 수입 전면 금지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3년 방사능 오염수 배출 논란 당시 수산물 소비가 재래시장은 40%, 대형마트는 20% 감소했던 만큼 이번 사태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한다면 어업인들의 피해가 극심할 거로 지금 예상을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강력 규탄과 동시에 수산물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충남도의회도 규탄 성명을 통해 오염수 방류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우리나라가 입을 것이라며 일본의 결정을 비난하고 우리 정부에는 강력 대응을 요구하는 등 일본의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